여자친구가 사준 토스트 주소가 다 나왔네? 이런 새우 토스트, 햄치 토스트, 베이컨 포테이토, 딸기 쉐이크, 레몬 스파클링 배달료 24,600원. 만 원어밖에 없다더니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바보. 이거 토스트인데 하루 종일 굶고 울고 이래갖고 머리가 아파요. 제 좋아하는 토스트 먹고 싶어서 예매해봤는데 가져가서 맛있게 먹을게. 햄치즈부터. 햄치즈 제일 좋아하거든요. 햄치즈 포테이토나 스페셜보다 스페셜은 양배추 있고 포테이토는 감자인데 저는 햄치즈만 좋아해서 이거 시켜줘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엄마 소스, 계란에 햄까지, 녹아내린 치즈, 밑은 옥수수인가? 진짜 맛있다. 배고파면 잘 됐다. 딸기쉐이크 눈막히게 시켜줬으니까 아이고 먹고 싶어서 궁금했거든요. 먹어야 돼. 이런 소스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달콤해. 엄청 달아요. 설탕 같아. 근데 맛있다. 콩설탕 같은데? 콩설탕 잘 좋아하고 달긴 엄청 달아. 단 거 싫어하는 사람 같은 어버이 것 같아. 저처럼 단 거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아무튼 소스도 좀 빠르게 천천히 먹어봅시다. 되게 맛있게 생겼다. 수분없고 우울했는데 잘 됐다. 이거 레모네이드? 얼음이 좀 녹았는데 시원해. 좀 더 시원하게 안 해도 약간 시원해. 시큼시큼하고 매콤함이 진한데 약간 진해서 맛이 좀 아시진 않아요. 솔직히 보통 이상한 맛이 떨떠름한 맛? 뭐라고 하지? 떨군맛? 근데 섞어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안에 젤리 같은 게 있어서 씹히거든요. 참 크지가 않아서 좀 애매한데 차라리 봉봉처럼 크게 컸으면 어땠을까? 섞으니까 좀 낫다. 근데 그 싼 레모네이드 사면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 맛 비슷하게 나서 에이드는 생각보다 별로였다. 알갱이는 레몬 껍데기인 것 같아. 레몬 껍질. 먹다 보면 적응되고 상큼하고 괜찮은 맛인데 처음 먹을 때 잠깐 놀랐다. 인주적인 맛이 좀 심해서 강해가지고. 또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 맛있다. 얼음이 어느 정도 이제 녹았을 때 먹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 손톱에 뭐가 묻었네? 닦아야지. 또 뭐야 이건. 아, 묻었어. 출출해지고 우울해서 토스트 3개나 샀으니까 다 한 번에 먹기가 힘들잖아요. 소화시키고 밤이 돼서 이제 먹는데 날이 더우니까 벌레 생길까 봐 걱정인데도 아직은 좀 선선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토스트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만 사실 따뜻하지 않아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컨 포테이토랑 피자 그리고 새우 중에 차갑게 먹어도 베이컨보다는 새우가 더 맛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베이컨은 식어도 맛있다. 근데 새우는 아니 그 뭐지? 아 새우도 식어도 맛있다. 베이컨도 맛있고. 새우는 더 맛있다. 괜찮다. 쉬고. 번호 안 생겼고. 깨끗이 상하기 전에 내가 치워야지. 냄새는 안 상했어. 좋아요. 약간 눅눅해. 양배추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맛있다. 찌끈 짭짤함. 좋아. 치즈 밑에 치즈 역시 좋아. 피자치즈 엄청 좋아요. 진짜 새우가 이렇게 통통해. 엄청 맛있길래 계란 맛이 있어도 역시 맛있지 랬네. 새우 씹히는 맛이 패시브라운 튀김 같은 느낌에 새우가 덩어리로 들어있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맛있어. 기대 이상인데 진짜. 배추가 조금 짠 것도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패티를 따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토스트 따로 패티 따로 같이 먹으니까 뭔가 맛이 좀
덜 조화로운 느낌이라 따로 드시는 거 추천. 계란하고 양배추는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맛있다. 아침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7시?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맛이라는데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루 지났는데 근데 배고파. 아침부터 돼지라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치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만에 막 벌레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날벌레 이런 게 특히.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은 그냥 먹어야지. 안 상한 것 같긴 한데 데워 먹으면 될 것 같아. 피자 소스가 근데 굳은 맛이 없어서 조금 이따 데워 먹어야 할까. 토스트인데 이 피자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사실 소스만 피자 소스인가 했나. 아니야, 체다치즈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어제 거랑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것 같고 차면은 못 먹을 것 같아서 상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데워놨더니 피자 치즈가 녹아서 더 맛있어졌을 것 같아요. 뜨겁긴 한데 먹어볼게. 숟가락으로 펴서 먹게. 배고 먹기 불편해서. 역시 치즈 맛. 치즈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안에 포테이토 감자도 들어서 약간 기름진데 아침에 먹기 부적합한가? 그래서 과일도 가져왔답니다. 치즈 부분만 먹으니까 느끼해서 감자도 같이 먹을래요. 토스트랑 같이 먹어야지. 역시 웃기함을 잡아줄 때 필요한 소스구나. 조화로움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느낌? 이건 역시 맛있다. 복숭아. 복숭아 물 때문에 분홍색 됐어. 그리고 딸기 우유인데 얼음 하나만. 바나나 우유 상해서 아깝게 버렸잖아요. 그거 아쉬워서. 먹고 남은 거 오빠가. 근데 컵에 따라 마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맨날 두 개씩 먹었는데 오늘은 하나만. 빙빙 말고 막.